일단은 예열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기름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네. 먼저 고기를 넣어줄게요. 먼저 사용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계에서도 기름 나오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수분감이 고기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 뭘 넣을 거냐면 굵은 고춧가루예요. 네? 고춧가루를 아까 고운 고춧가루 했잖아요. 볶을 때는 이 색감도 내고요. 고춧가루가 볶아지면은 향이 엄청 좋아져요. 그냥 굵은 고춧가루. 네, 굵은 고춧가루 한 큰술이에요. 고기를 볶을 때는 굵은 고춧가루 써야 되는구나. 고추기름에 볶으면 안 돼요? 불향 내게? 아, 고추기름 너무 좋은데 고추기름이 진짜 잘 타요. 고추기름에다 볶을 때는요, 약간 숙련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네. 감할게요. 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양파 넣을게요. 양파. 네. 향 좋다. 아, 벌써 맛있어 보여. 그리고 고추도 절반만 넣을게요. 왜요? 절반은 이따가 넣을 거거든요. 반 나눠서 절반 넣고 남겨놓는구나. 예. 자, 이제 준비해놓은 양념장. 드디어 들어갔네요. 어렵지 않은 양념장이었어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게 얼마나 양념이 저 고기에 착착 감길까요? 네. 향 너무 좋다. 벌써 좋은데 양념까지 투하했으니 향이 더 고소해져. 배추청이 들어간 제육볶음 양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향이 고급스러운. 맞아요. 진짜 맡아보지 않은 제육볶음의 향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야. 한정식 집에서 나오는 요리 향이에요. 배추청을 두른 제육볶음. 보통 양념장은 거기가 거기였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그 배추청이 들어갔다는 그 하나의 어떤 맛이 변화가 있을까? 너무 기대된다. 진짜 고급진 향이 난다. 저는 이제 배추청으로 요리할 줄은 몰랐고 끝에 이제 윤기 내려고 물엿 같은 거, 도청이나 물엿 같은 걸로 하거든요. 네. 저렇게 배추청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몸에도 더 좋고 맛도 더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야, 비주얼은 진짜 못 따라오겠다. 원래 저렇게 담을 때 막 고추 기름 같은 게 막 쭉쭉 늘어나는데. 맞아요. 맞아. 네. 전혀 그렇게 깔끔하게 지금 담아. 정말 깔끔해. 담백하게. 진짜 깔끔하다. 아.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고추 좀 남겨놨죠? 네네. 센스쟁이. 너무 예쁘다. 저게 뭐 별거라고 저렇게 진짜. 화려하게 만들어주나요? 그러니까. 고명이. 왜 그걸 남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먹어보고 싶다. 고급스러운 배추청을 넣은 제육볶음.